풍기강이 성 안에 잠입한 보급 여단을 잡았다고 하는데 사카인을 납치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일까? 아카데미아로 가서 아라프에게 물어보자. 왔구나. 신문이 방금 막 끝나서 너희한테 소식 전할 사람을 보내려던 참이었어. 알아낸 게 있는 거야? 뭐랄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지. 납치를 계획하던 용병들은 생각보다 빨리 잡혔어. 사칸시로 위장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금방 걸려들더라고. 문제는 신문을 마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이 사칸시의 아들인 것 같아. 아들이 아버지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대체 왜? 글쎄, 성에 잠입한 용병은 일부일 뿐이고 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당도 꽤 많더라고. 인력을 더 투입해서 놈들을 한꺼번에 잡아들일 생각인데 너희도 같이 갈래? 그래!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어! 아라부, 여기가 확실해? 뭔가 이상한데... 틀림없어. 왜 다들 쓰러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형님, 또 누가 온 것 같습니다. 이봐, 우리는 그저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사카인을 납치하라고 우릴 고용한 건 이쪽이야. 어떻게 된 거야? 누구한테 맞았길래 몰골이 이래? 너희 그 녀석들과 한패 아니야? 그 녀석들? 그게 누군데? 날아다니는 꼬맹이가 다짜고짜 공격해왔다고. 그 뒤로 또 녹색 옷을 입은 남자가 찾아오더니 우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지. 이미 다 알아냈어. 배우의 범인은 바로 여기, 사칸 씨의 아들 시완이야.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다 물어봐. 이따가 이 사람들을 아카데미아로 데려가서 신문할 거니까. 왜 사람을 고용해서 사카인을 납치하려고 한 거야? 헤, 몰라서 몰아? 20년 동안 어디 숨어서 지내는 건지 나는 안중에도 없더군. 더 열받는 건 재산을 전부 아카데미아에 맡기더니 그걸 자기 마음에 드는 천재에게 물려주겠다고 계약까지 맺었다는 거야. 다 내 건데 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지? 안 주겠다면 내가 직접 뺏어오면 그만이야. 그래, 그 인간이 몰래 대회를 지켜보겠다고 했잖아. 그럼 사람을 시켜서 그를 붙잡은 다음 계약서를 고치게 하면 그만이지. 아카데미아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내가 바로 사카인이 인정한 천재라고 말하게 할 거였다고! 아니, 아주 잘 숨었더군. 어딘가에서 지금 내 꼴을 비웃고 있을지도 몰라. 난 20년 전부터 그 인간이 미쳤다고 생각했어. 미친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하지. 통찰의 왕관? 그 인간이 아카데미아에 기증한 그 물건 말하는 거야? 비싸다는 건 알고 있지. 그 왕관을 손에 넣기 위해 많은 재산을 팔아치웠으니까. 그걸 사들인 뒤부터 집에 귀신이 나온 적도 있어. 가끔 창고를 지나갈 때면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곤 했지. 아카데미아에 기증하기 전엔 또 창고 안에서 몇 날 며칠 동안 그 왕관을 연구하기도 했어. 근데 그땐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뭘 하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제정신이 아니었다니, 어떻게 된 거야? 어릴 때라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사막에 연구하러 갔다가 몇 년 동안 집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 나중에 돌아왔을 땐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밤낮없이 논문을 쓰더군. 대체 뭘 쓰는 건지 보러 갔다가 방에서 쫓겨났어. 그러곤 다 쓴 논문을 가지고 어디론가 또 나가더니 돌아오자마자 아카데미아와 계약을 맺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그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사카인의 껍질을 쓴 사막에서 온 마귀였던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친다고. 믿든 말든 알아서 해. 내가 아는 건 다 풀었어. 대신 딱 하나만 부탁할게. 그 인간을 만나게 되면 한마디만 전해줘. 밖에서 얼마나 대단한 연구를 하든 당신은 내 눈엔 몹쓸 인간이었다고. 할 말 다 했나? 이제 가자고. 이번 사건의 주범은 모두 체포했어. 정보 고마워. 신경 쓰이는 게 더 있어? 맞아! 아라이탐이 남긴 메모에도 언급됐었어! 아라이탐님도 이 사건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내 생각인데 그 왕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주최 측에 말해서 대회를 중단하고 한번 조사해봐도 좋을 것 같아. 맞는 말이야! 그럼 대회장으로 가서 카리나에게 이 일을 알리자! 드디어 오셨군요. 계속 찾고 있었어요. 어디 가셨던 거예요? 3라운드가 이미 시작됐다고요. 사카인을 노리는 녀석들을 잡으러 갔었어. 아니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왕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사해봐야겠어. 문제가 있다뇨? 설마요. 20년 동안 대회를 열 때마다 사용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어디서 들은 소식이죠? 중요한 일이니 생각 좀 해볼게요. 사실 3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왕관을 마우티이마 숲에 뒀어요. 3라운드는 마우티이마 숲에서 왕관을 찾아서 지정된 장소에 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왕관을 배치하는 참가자가 4점을 얻게 돼요. 지금 참가자들의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제일 먼저 왕관을 배치하는 참가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겠죠? 그러니 아주 치열할 거예요. 두 분이 도착하기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왕관의 위치를 표시해둘게요. 지금 바로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펴봐주세요. 부디 아무 일 없길. 좋아, 바로 출발하자! 마우티이마 숲에 있어서 그런가? 알림기가 작동을 안 해! 바로 왕관을 찾으러 가자! 왜 하필 이번 대회에... 잠깐! 여긴 아무것도 없어. 벌써 누가 가져간 건가? 그럼 결승점에서 기다리자. 레일라 선수가 먼저 왕관을 차지한 모양이군요. 하지만 결승점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모자 선수도 도착했습니다. 기계장치가 말을 안 듣는 모양이네요. 점점 치열해지는군요.
어? 카베 선수 이제야 도착했네요. 선수의 도구 상자가 왕관을 카베 선수에게 날려보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위에 왕관을 올리면 원하는 걸 전부 가질 수 있어. 누구야? 내 머릿속에서 말하지 마! 너라면 날 실망시키지 않겠지. 뭐라는 거야? 뭔가 이상해. 드디어 왔구나. 내 재산을 물려받고 내 연구를 이어받을 자여. 자, 카베, 나한테 오거라.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지? 넌 도대체 누구야? 내 이름은 사카인.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의식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지. 참 기묘한 인연이군. 널 보고 있으면 예전에 만난 그 사람이 떠올라. 하지만 넌 훨씬 강인하고 세상의 고통을 더 잘 아는구나. 넌 내 모든 걸 물려받을 자격이 충분해. 다들 처음 보는구나, 아이들아.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하니 꼭 내 증인이 되어다오. 이번 학부 대항전에서 다들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었다. 아카데미아에는 항상 인재가 넘치고 너희 모두 특별한 존재지. 하지만 상속자를 한 명만 고르라고 하면 카베, 널 고르겠다. 네가 우승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와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지. 내가 당신이랑? 그래, 우린 모두 가엾은 이상주의자야.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근원이지. 28년 전, 난 사막에 자리를 잡고 8년 동안 생활했다. 내가 그곳에서 뭘 봤는지 알아? 끊이지 않는 다툼과 죽음이었지. 물을 얻기 위한 다툼, 캐러밴에 대한 약탈, 백성들에 대한 착취. 하루도 멈춘 날이 없었지. 방사벽 밖의 세계는 내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 난 내가 본 것들로 인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느꼈고 필사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았지. 그래서 답을 찾은 건가? 난 일론파 출신 학자이니 일론파의 지식으로 답을 찾고자 했지. 난 역사를 연구하고 사회를 분석하면서 인간성에 대해 수많은 실험을 했어. 사막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몰락한 학파라고 칭하는 학자들과도 교류했지. 하지만 애초에 답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단다. 난 잘못을 어느 한쪽에 떠넘길 수 없었어. 죄악은 인간성 깊숙이 각인돼 있으니까.
인간성은 분쟁을 불러오고 분쟁은 파멸을 초래하지.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 흐름이야. 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연구했지만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따윈 없었어. 결국 모든 건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테니까. 내가 배운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어. 무거운 허무감에 난 더 이상 삶을 마주할 수 없었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기로 했지.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내 일부 의식을 보존할 수 있는 왕관을 얻게 됐고, 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왕관에 기록한 다음 아카데미아에 내 재산 관리를 맡겼어. 역시 아카데미아와 맺은 계약은 당신의 유언이었군.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 절망했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난 인간성에 관한 수많은 실험을 했다. 이게 내 마지막 실험이라고 이해해도 좋아. 아카데미아에는 천재가 끊이지 않지. 보상이 높으면 인재가 나타나기 마련이니 언젠간 인간성의 난제를 풀어 이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사람을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상속자는 천재이면서 평범한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군. 그래야 인간성, 사회,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막대한 재산은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켜 외부의 고통을 느낄 수 없게 한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당신의 재산을 상속받는 이상주의자가 끝까지 버틸 거란 보장은 없어. 똑똑하군. 하지만 넌 내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한텐 그것도 실험의 일부분이자 인간성에 대한 나의 고찰이거든. 상속자가 내 연구 때문에 고통받든 허무한 쾌락에 빠져 살든 내 연구는 한 단계 나아갈 것이야. 난 이 세상의 본질에 고통을 느끼고 무거운 역사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끝내지 못한 내 연구에 아쉬움을 느끼지. 그러니 카베, 친애하는 아이야, 내게 도움을 다오. 당신 정말 모든 걸 나에게 맡길 생각이야? 난 내 안목을 믿는다. 왕관을 쓰고 나 대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다오. 그 결론 때문에 고통에 빠질 건가? 아니면 막대한 재산에 마비될 것인가? 네 대답을 기대하마. 내가 진행한 연구는 모두... 적당히 해!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불행하다고! 여기서 더 고통스러워지고 싶지 않아!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어! 고통받는 사람을 수없이 관찰했다고 했잖아! 그럼 그 재산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어? 이제 끝난 거겠지? 괜찮아? 몸은 좀 어때? 난 괜찮아. 고마워, 타이나리. 걱정 마. 너무 무리하지 마. 카베 씨. 카베 선수가 왕관을 깨뜨리긴 했지만 그 전에 시합을 완료했죠. 규정에 따라 3라운드의 승자는 카베 선수가 되겠습니다. 총점을 봐도 이번 학부 대항전의 우승자가 되겠군요. 학부 대항전의 우승자,
그리고 사카인이 지정한 상속자로서 카베 선수에게 사카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지. 사카인의 모든 재산을 기증할 건가? 방금 말했잖아. 그가 이 세상을 별로라고 생각한다면 그 재산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바꾸라고. 부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난 그와 달라. 좋아. 서기관으로서 이 일을 기록해두도록 하지.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대회가 끝나면 현자가 직접 너와 얘기할 거야. 알았어. 그 사람의 연구가 옳은 건지는 나도 몰라. 어떻게 완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건 여기서 끝내야 다른 참가자들이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테니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참가할 거고 미래의 학자들이 이 대회를 이어나가겠지. 사카인의 말은 고통스러울 뿐이야. 그러니 여기서 멈춰야 해. 더 이상 퍼지게 둘 수 없어. 우린 모두 학자야. 함부로 그의 관점을 뒤엎는 건 오만한 짓이지. 걱정 마. 그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난 그걸로 됐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야. 맞는 말이야. 그게 바로 사람들이 갈망하지만 감히 실천하지 못하는 정의와 이상이지. 내 눈엔 여전히 가소롭지만 넌 네 문제를 알아챘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도 너의 그런 관점은 시상대에서 말하기 딱 좋을 것 같군.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회를 대표해서 우승을 축하하지, 카베 선수. 하! 됐거든? 그런 성의 없는 칭찬은 필요 없어. 그리고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야. 내 관점이 아니라 대회 해설에나 집중하시지. 축하해요, 카베 씨. 그럼 시상식 준비도 부탁드릴게요. 시상식은 대회장에서 열리나 봐. 어서 가보자. 참가자 여러분의 눈부신 활약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부 대항전도 순조롭게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승을 차지하신 카베 선수의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원래는 카베 선수에게 왕관을 씌워드리고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는데요. 카베 선수께서 사카인 씨의 재산을 상속받고 전부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사카인의 재산을 기부했다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카베 선수의 선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가정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주었습니다. 왕관과 상금이 없으니 시상식은 간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나요, 카베 선수? 저와 마찬가지로 다들 거액의 재산을 기부한 이유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승해서 정말 기뻐요. 운이 좋아서였지만요. 그 돈을 기부한 이유는 사카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든 직접 겪어야 하니까요. 저도 그 사람도 함부로 결론 내릴 자격은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무거운 얘기라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다른 건 뭐 더 없는 것 같네요. 이 정도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카베 선수, 잠시만요. 이번 시상식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긴 했지만 상품은 드려야죠. 이 한정판 일곱 성인의 소환카드를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명예로운 우승 기록 역시 카베 선수 파일에 기록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카데미아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신청하실 때 현자님의 우대를 받게 될 거예요. 네, 잘 받을게요. 연구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좋아요. 그럼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베 선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려요. 역시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큰 돈이 있다면 평생 놀고 먹을 텐데. 네가 천재의 생각을 이해할 만큼 유별나진 않다는 거지. 우린 학부 홍보전이나 계속 즐기러 가자고.
드디어 끝났네. 나 연설에 꽤 소질 있는 것 같지 않아? 엄청 피곤하긴 하지만. 대회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야? 별로 기뻐 보이지 않네. 그래도 우승했는데 자랑스러워 할 일이잖아. 그건 그래. 아, 맞다. 사인호가 한정판 카드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게 지금 내 손에 있다고? 사인호한테 팔려고? 희귀한 카드면 떼돈 벌 수 있을 거야. 팔기는 내가 갖고 있어봤자 쓸모도 없는데 그냥 주면 되지. 괜찮으면 너희가 대신 갖다 줄래? 이봐, 이런 중요한 일은 직접 하라고. 같이 사인호한테 가보자. 응? 좀 쉬려고 했는데. 으악, 내 머리카락 잡아당기지 마. 손에 손잡고. 사인호,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사카인에 대해서 생각 중이었어. 무슨 일이야? 자, 한정판 일곱 성인의 소환 카드야. 나보단 너한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한정판 카드잖아. 정말 나 주겠다고? 그래, 내가 갖고 있어봤자 쓸모도 없는데 뭐. 아, 무려 한정판 카드라고. 카베,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할 필요 없어. 말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런 뜻이 아니야.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이 카드랑은 상관없어. 좋아, 그럼 고맙게 받을게. 근데 아직 이 카드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 같으니 그냥 받을 순 없어. 이렇게 하자. 지난번 럭셔리 한정판 카드 가격으로 살게. 어때? 됐어. 카드 한 장이 뭐 얼마나 한다고? 최소 100만 모라야. 얼마? 100만 모라? 너무 적은 것 같으면 좀 더 얹어줄게. 카드 한 장이 100만 모라? 근데 너 저번에 카드 게임 할 때도 반짝거리는 비슷한 카드가 많이 있었잖아. 모든 카드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예쁘지만 희귀하지 않은 것들도 많거든. 그러고 보니 대풍기관 수입이 적지는 않을 텐데 그 돈을 다 이런 데 쓴 거야? 에이, 그래도 됐어. 친구 돈은 받는 거 아니지. 사양할 거 없어. 사들인 게 많아서 한 장 더 산다고 문제되진 않거든. 근데 정말 취미에 돈을 다 쏟아붓는 건 아니겠지? 뭐든 적당히 해야지. 특히 한순간의 충동으로 돈 빌리는 짓은 절대 하지 마. 빚쟁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데. 경험담인 것 같네. 고생을 많이 했나 봐. 하, 그 얘기는 말자. 돈 문제는 나보다 네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소중한 카드는 이 사인호님이 가져가도록 하지. 카베, 이따가 나랑 같이 돈 찾으러 가자. 덕분에 이번 대회의 목적을 이뤘어. 좋아, 그럼 나도 사용하지 않을게. 휴, 그럼 이번 달 상환일은 무사히 넘길 수 있겠어. 돈이 좀 남으려나? 내가 맛있는 거 살게. 타이나리랑 콜레이도 부르자. 우와, 해피엔딩이네. 그나저나 다른 참가자들은 뭐하고 있으려나? 해설위원이니까 다른 곳도 가보자. 옷은 딱 내가 추천하는 것만 사면 돼. 왕년의 아카데미아에서 내가 입는 옷이 곧 패션이었거든. 정말요? 그럼 파로잔 선배가 요새 유행하는 옷 좀 몇 벌 골라주세요. 파로잔, 닐루, 그리고 데이아랑 캔디스까지. 여기서 뭐해? 캔디스랑 쇼핑하다가 이 두 사람을 만났어. 파로잔 선배는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옷 보는 중이라고 하니까 선뜻 도와줬거든. 다 둘러봤는데 익숙한 스타일이 없네.
괜찮아. 원단을 사서 직접 만들면 되지. 무채색 원단을 베이스로 빨간색과 분홍색 꽃, 그리고 초록색 잎을 수놓으면? 잠깐, 요새 유행하는 스타일 맞아요? 뭔가 어르신들이 입을 법한 느낌인데. 걱정 마. 클래식은 유행을 안 타거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하다고요. 잠깐, 잠깐. 파르잔 선배가 말씀하신 건 예전에 유행했던 클래식한 디자인이긴 한데 요새는 다른 스타일도 많아. 괜찮으면 내가 몇 벌 골라줄까? 모처럼 이렇게 모였고, 캔디스 씨도 스메르 성에 오랜만에 왔는데 내가 싸고 좋은 가게를 추천해줄게. 좋아. 그럼 닐로만 믿을게. 나도 갈게. 하, 젊은이들의 취향을 알고 있는 것도 선배의 책임이니까. 파르잔 선배? 아, 이쪽이야! 여기에 계셔! 응? 너는...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생이에요. 선배가 대회에서 활약하시는 걸 봤는데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나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환영이야! 너무 기대돼요! 선배는 전공이 어느 쪽이세요? 정밀기계 쪽인가요? 난 지론파야! 네? 하지만 기계를 그렇게 잘 아시는데... 하... 그러고 보니 선배는 지론파 대표셨죠. 하지만 지론파 수업은 너무 지루한걸요. 죄송해요 선배. 다른 수업을 여시면 꼭 갈게요. 흥, 이럴 줄 알았어. 넌? 같이 안 가? 선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 선배 밑에서 배우고 싶어요. 선배의 수업을 선택 과목으로 들으면 될 거예요. 다른 학부 수업을 듣는 게 쉽진 않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선배. 오, 정말 착한 아이구나. 걱정 마. 네가 다 이해할 때까지 이 선배가 제대로 가르쳐줄게. 감사합니다. 그럼 더 방해하지 않을게요. 수업 때 뵙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겠죠? 축하해요. 여행자 페이먼, 너희도 몇 벌 고르지 않을래? 미안, 카베랑 같이 밥 먹기로 했거든. 그 전에 다른 사람들 인터뷰도 해야 하고. 아, 그나저나 혹시 모자랑 레일라 못 봤어? 모자 선수는 잘 모르겠고, 레일라라면 좀 전에 봤어. 명랑파 학생들과 같이 있길래 말을 걸지는 않았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래? 명론파 학생이면 레일라에게 투표한 사람들이지? 레일라가 우승을 못했는데 어떤 태도이려나. 가서 확인해보자. 수메르성에 자주 오시는 게 아니면 딱 기본 스타일도 좋아요. 유행을 잘 안 타거든요. 피부에 바로 닿는 거니까 재질도 중요해요. 보기엔 예쁜데 입으면 불편한 옷들이 있어요. 나도 동의해. 패션은 돌고 도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 내가 말한 스타일도 고려해봐. 잠깐만요. 선배가 말한 스타일이 유행하려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전 파르잔 선배가 추천하신 스타일이 예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역시 잘하네. 좀 클래식한 게 최고지. 헤이! 베이어랑 캔디스 씨는 모두 키가 커서 어울리는 옷들이 많을 것 같아. 각종 향신료를 구경해보... 이 옷들은 너무 하늘하늘한 것 같아. 더 튼튼한 건 없으려나? 복잡한 보안을 수놓으려면 바느질 연습을 더 해야겠어. 근데 내 솜씨면 평균 이상은 되지 않나?
그런 말 마. 이렇게 잘한 네가 질책받으면 우리처럼 출전도 못한 사람들은 더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대회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레일라 네가 유일하게 앞에 두 라운드에서 모두 득점했다며? 게다가 3라운드에서도 제일 먼저 왕관을 찾았다고 들었는데 우승할 뻔한 거나 마찬가지지. 전 그저 운이 좋아서. 그건 아니지. 상대들이 얼마나 강했는데. 생론파의 유명한 타이나리, 태풍기관 사이노 전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점수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사람들이 너한테 지어준 별명이 맞았어. 넌 정말 천재야. 고마워요. 근데 천재는 아니에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 잠깐 잠들었다 일어나 보니 기계 옆까지 와 있었거든요. 너무 겸손할 필요 없어. 다들 너의 축하 파티를 열어주려고 상의 중이야. 자, 기운 차려. 이번 파티의 주인공은 너라고. 레일라 쪽도 잘 풀린 것 같네. 정말 다행이야. 대회가 끝나고 나선 모자를 못 본 것 같네. 곧 밥 먹기로 한 시간이니까 다시 카베랑 세이노한테 가보자. 사람들이 저에게 실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드디어 편히 잘 수 있겠어요. 전부 다 정말 다행이야. 돈은 충분해? 아껴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걱정 마. 정확히 계산해봤는데 절대 예산 초과될 일이 없어. 예전에 많이 얻어먹었으니 내가 살 때도 됐지. 여행자 페이면 이쪽이야. 맛있는 게 엄청 많아. 우리가 왔다고. 다른 참가자들을 보러 갔다고 들었는데 어땠어? 레일라도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한 모양이야. 아, 모자 걔는 어디 갔는지 도통 보이질 않지만. 아라이탐도 안 보이네. 모처럼 기분 좋아서 비싼 것 좀 사주려고 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 그 자식 어디 간 거지? 그때 그 메모도 그렇고. 에라이 모르겠다. 먼저 먹자. 네가 왕관을 집어던졌을 때 정말 놀랐어. 나중에 생각해보니 엄청 의외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잠깐은 망설일 줄 알았거든. 왕관을 손에 넣었을 때부터 사카인의 의식이 말을 걸어왔어. 그가 느끼는 절망과 공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그의 생각을 밀어넣는 게 꼭 정신을 조종당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머리가 점점 아파져 오더라고. 전에 말한 것처럼 그의 관점이 아예 가치 없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연구라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봐. 만약
그의 불법 연구가 안 좋은 형태로 전파돼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풍기관들이 나서서 막을 거야. 잘한 것 같아. 연구를 물려받은 척하고 재산을 손에 넣자마자 연구를 포기하는 방법도 있어. 네가 할 법한 일은 아니지만 사카이의 이론이나 실험을 평가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적어도 그의 선택은 어리석지 않았어. 널 선택한 게 그 증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받았으면 약속한 일은 완수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좋은데요? 카베 씨는 정직한 사람이란 거잖아요. 정말 고마워. 역시 콜레이가 날 잘한다니까. 아라이탐이 없어서 다행이야. 여기 있었으면 또 듣기 싫은 소리나 했겠지. 있든 없든 항상 아라이탐 씨 얘기를 하시네요. 매번 이러니까 이젠 익숙해. 난 아라이탐이 이미 와있다고 생각하는데. 와있다고? 어디? 왜 안 알려줬어? 여기에 있는 모두의 마음속에 있지. 정말 무서운 말이네. 소름 돋았어. 밥 다 먹고 얘기해서 다행이야. 식은 음식 먹을 뻔했네. 아라이탐 얘기는 그만하자. 타이너리 넌 대회에 참가한 목적을 이루었어? 첫 라운드 때 이미 이뤘지. 홍보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 소문이 계속 퍼져서 강좌를 신청한 사람이 역대급으로 많은 상태야. 다음 달에 시간 있어? 와서 몇 마디 하고 갈래?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 생론파에 대해선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네가 잘하는 얘기하면 되지. 우림 건축물의 특징이라든가 집 짓는다고 벌목을 너무 하진 말라든가. 그건 문제없지. 다음 달에 시간 내서 한번 갈게. 다들 배부르게 먹었어? 뭐 좀 더 시킬까? 전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나도 엄청 배불러. 매일 이렇게 맛난 것만 먹으면 좋겠다. 시간 될 때 자주 모이자고. 아무리 바빠도 친구는 만나줘야지. 이 집 맛이 괜찮은데 다음에 또 오자. 좋아. 괜찮은 가게 몇 군데 더 골라놓자고. 맛있는 가게가 더 있다고? 우리도 불러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 카베, 넌 이제 뭐 할 생각이야? 끝나면 혼자 아카데미아에 잠깐 가 있으려고. 급한 건 아닌데 갑자기 그건 왜? 마침 다들 한가하니 일곱 성인의 소환이나 몇 판 할래? 방금 손에 넣은 한정판 카드를 벌써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랑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것저것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지. 가장 먼저 카드를 감상할 권리는 제일 친한 친구에게만 주어진다고. 좋아. 근데 내 카드를 안 가져와서 좀 빌려야 할 것 같아. 스승님, 실은 얼마 전에 새로운 덱을 만들어봤는데. 공부할 시간을 다 카드 게임에 쓴 건 아니지. 자자, 뭐가 그렇게 심각해? 취미가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도 있잖아. 식사는 남는 음식도 거의 없고 아주 성공적이었어. 아, 포장해 갈 것도 좀 사야지. 이 한정판 카드가 있으니 덱과의 유대감이 정점을 찍은 기분이야. 최근 산 물건 중에 가장 잘 산 것 같아. 며칠 동안 공부를 쉬었더니 정말 편하네. 진도가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니겠지? 잠깐. 어디까지 배웠더라? 카베의 빚은 언제쯤 다 갚을 수 있으려나. 하, 운이 따르길 바라야지. 하, 학부 대항전도 무사히 끝난 모양이네. 왕관에 관한 일도 잘 풀렸고, 더 걱정되는 거라도 있어? 맞아! 사카인이 연구 자료를 아로 시작되는 곳에 뒀다고 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카베가 왕관을 깨뜨렸잖아. 다른 사람이 그 자료를 찾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아로 시작되는 게 어디일까? 아로마을! 사카인이 사막에서 연구했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연구 자료를 아로마을에 뒀을 수도 있겠어! 응! 그럼 아로마을로 가보자! 손에 손잡고 여기서 만날 줄이야. 아라이탐!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그거 설마? 사카인의 연구 자료야. 파일을 정리할 때 사카인의 일생을 알게 됐는데 그의 연구에 흥미가 생겼거든.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해설위원은 하지도 않았겠지. 사카인의 의식 조각을 봤을 때 몇 가지 추측이 떠올랐는데 역시 여기에 그의 연구 자료가 있었어. 너 그 자료를 이미 본 거야? 괜찮아? 어디 불편한 곳은 없어?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사카인이 그 유명한 건축가 선생을 연구의 계승자로 삼은 건 오직 그만이 자료에 기록된 재난과 인간성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야. 공감할 수 있어야 고통을 느끼고 역사의 허무감을 느껴 현실을 방황하며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 공감 능력은 양날의 검이야. 보다시피 나와 사카이는 절대 같은 부류가 아니지.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 넓은 인간관계는 사회적 편의를 가져다 주지만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 왜 그런 거야? 중요한 일은 항상 타인과 엮이기 마련이거든.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해. 목표를 이루려면 타인과 적이 될 준비를 해야 하지. 모든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자료에 있는 객관적이고 무겁고 비관적인 그러나 결국엔 사카인의 관점에서 본 실험과 결론처럼 말이지. 넌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학자로서 사카인이 천재인 건 틀림없어. 그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인간성에 돌렸고 수많은 실험을 통해 얻어낸 결론도 꽤 그럴듯해. 아니, 거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정말 사카인 말처럼 인간은 악한 존재고 모든 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그건 내가 답할 문제가 아니야. 곧 다른 사람이 올 테니 그 사람에게 물어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세상은 정답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단순한 정답도 무의미할 때가 있어. 위대한 이상은 허무주의에 대항할 수 없을지라도 작은 선택은 가능하다. 이상주의자는 선택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은 누릴 수 없는 행복을 주려고 한다. 그의 두 눈을 가리고 있는 무지함을 걷어내기 전에는 결코 진리의 끝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난 특정한 이론을 신봉하지 않아. 자기 희생으로 이뤄낸 해피엔딩은 사카인이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관점이든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성격은 운명을 결정하지. 어쨌든 이곳에 온 목적은 달성했어. 자료는 너희에게 맡길게. 그럼 이만. 잠깐! 그게 다라고? 이거 하나 보려고 모임에 안 온 거야? 모임? 그래. 친구끼리 모이기 딱 좋은 때이긴 하군. 모처럼 카베가 밥 산 건데. 아마 따로 포장했을 거야. 다음에 보자고. 그냥 가버렸네. 그래도 다행히 아라이탐은 자료의 영향을 안 받은 것 같아. 우리 질문에 답해줄 사람이 올 거랬는데 누굴까? 여행자 페이몬, 이미 와 있었구나. 나이다! 그리고 모자? 모자에게 학부 대항전에 참가해달라고 한 게 나이다였어? 맞아, 나야. 좀 놀랐지? 설마, 나이다, 넌 처음부터 왕관이 이상하다?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 왜 왕관을 바꾸지 않은 거야? 사카인의 연구가 아예 터무니없는 건 아니거든. 그가 평생을 연구한 끝에 얻어낸 자료들이니까. 이게 그가 가진 지혜의 결정이야. 이 자료들이 불러올 혼란이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카인이 진리를 쫓는 과정에서 한 노력을 없애진 않을 거야. 그래서 모자 선수에게 대회를 지켜봐달라고 부탁했어. 이뻐, 이젠 모자라고 부를 필요 없잖아. 이 이름 별로야? 어쨌든 사카인이 선택한 사람이 연구를 감당하지 못했거나 이 연구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면 모자가 나서서 막았을 거야. 그런데 사카인이 선택한 사람은 이 연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이 기회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법을 배웠으면 했는데 효과가 없었나 보네. 필요 없어. 과거의 빚도 못 갚았는데 더 빚지고 싶지 않아. 나이다! 방금 사카인의 연구가 아예 터무니없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그의 연구를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줄게. 나한테 진리는 버섯돼지와도 같아. 어떤 사람은 등에 있는 버섯을 보고 버섯돼지는 버섯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몸통을 보고 버섯돼지는 멧돼지라고 하지. 또 자신이 본질을 꿰뚫어 봤다고 생각해 버섯돼지는 짐승고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두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버섯돼지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진 않아.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어. 이 세상도 같아. 날 포함한 어느 누구도 세상의 모든 걸 알 순 없어. 우린 모두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에 있지. 유한한 지식 안에서 누군가는 맹목적으로 세상은 아름답다고 믿는 반면 오만하게 이 세상의 추악함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 중요한 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꼭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강요할 생각은 없어. 결국 모든 지혜가 작용하도록 인도하는 게 지혜의 신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이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지? 이 연구를 계승받은 카베가 더 이상 전파되는 걸 원치 않았으니 이 주인 없는 연구 자료는 봉인시킬게. 하지만 사카인의 연구는 부정적인 지혜로서 진리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니 만약 누군가 사카인의 길을 걷는다면 막지 않을 거야. 일론파 후배들이 사카인의 이론을 이해하고 절망을 타파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되네. 일론파에 그런 인재가 있을 리가. 잠깐, 나더러 계속 일론파에 남으라는 건 아니겠지? 내가 학자가 된 기억은 없는데 네 눈에 난 이용가치가 있는 죄수에 불과하잖아. 또 시작이네. 그래? 수메르에서는 죄수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 일론파에서 공부하면서 너의 업보를 해결하고 과거의 짐빚을 갚을 방법을 터득하길 바랄게. 너의 논문은 내가 직접 심사할 테니 부디 정성을 다해서 써줘, 모자씨. 20년 전 아카데미아가 사카인의 재산을 막 위탁받았을 때 막대한 투자금을 축하하듯 그해 아카데미아 축제는 아주 성대했어. 어렸던 난 성안 곳곳에 학부 대항전 포스터가 걸린 걸 보곤 아버지한테 신나서 얘기했지. 왕관이 정말 특이하고 예쁘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빠가 우승해서 며칠 갖고 놀게 해줄까? 라고 물었어. 난 기뻐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 그런데 그 해에 아버지는 우승을 못하셨고 매우 낙담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어. 그러고는 답사를 위해 사막으로 떠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에 빠지셨지. 난 아주 오랫동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사카인이 날 봤을 때
익숙하다고 느끼는 걸까? 아버지처럼 선한 사람은 사카인의 이론을 듣고 분명 괴로우셨을 거야.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사막으로 가신 거겠지. 난 이해해. 난 몇 번이고 되뇌었어. 아버지는 우승을 못해서 낙담하신 게 아니라고. 그 일은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이야. 하지만 결국 내가 대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카베. 걱정 마. 내가 왕관을 깨버렸으니 더 이상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절대. 밥 먹으러 안 오고 어디 갔었어? 너한테 그런 것까지 보고할 의무는 없을 텐데. 또 어디에 처박혀서 책 보고 있었던 건 아니지? 좀 바뀔 때도 됐잖아. 사람은 책으로만 살 수 없다고. 네가 사주는 밥으로 살아남는 게 더 어렵겠지. 너? 흥, 뻔하지 뭐. 사카인을 조사하러 간 거잖아. 그 메모만 봐도 알 수 있어. 근데 네가 그의 연구에 흥미를 느낄 것 같진 않은데. 그 사람이 한 짓은 불쾌하기 짝이 없고 너야 뭐. 솔직히 네 견해는 마음에 안 들지만 너와 사카이는 다른 부류니까 관점도 다르겠지. 이기주의와 허무주의는 다르니까. 흥미는 둘째치고 혼자 이 정도 규모의 실험을 남겼다는 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 그리고 칭찬 고마워. 다만 난 지금 아카데미아로 가는 중이라 그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학자로서 이념에 대해 토론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딨다고. 내가 알기론 네가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사카인이 20년 전에 네 아버지와 만났을 수도 있어. 뭐라고? 설마. 아니 그런 거였다니. 그래서 사카인이 날 보고 낯이 익다고 생각했던 거야. 아버지가 사막에 갔던 것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그럴 거야. 왕관을 깨뜨려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지식의 경계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어. 언젠간 같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겠지. 그게 인론파에도 합리적인 연구 방향이고. 또 그 얘기야? 정말 네 말대로 인간이 늘 지식의 함정에 빠진다고 해도 일이 꼭 그렇게 흘러갈 거란 보장은 없어. 그리고 일부 개체와 집단의 행동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사카인은 특별한 케이스야. 사카인을 막은 너도 마찬가지지. 이런 갈등 자체가 특별한 거야. 하지만 갈등은 현재만 벌어지지 않지. 너도 인정했잖아. 일부 개체라고. 모든 사람이 너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도 난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야. 설득해도 소용없어. 뭐 이런 걸로 논쟁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가 당장 이해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옳고 그름은 더 이상 대화의 핵심이 아니니까. 알려줘서 고마워. 뭐? 그러니까 알려줘서 고맙다고. 아, 못 들은 척하지 마. 일부러 그러는 거지? 감사를 표하고 싶으면 평소보다 세 배의 성의를 보여야지. 다시 말해봐. 어때? 이 상기마바이님이 이 정도 도와줬으면 눈치챌 때도 되지 않았어? 설마. 사카이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왕관에도 뭔가 있다니까. 오호! 그럼 너희도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어? 이 소식을 아카데미아에 알려서 당장 그 왕관을 포기하게 만든다든지. 진작 아카데미아에 알렸지. 다만 그 왕관은 카베가 깨뜨려버렸어. 뭐라고? 진정해 도리. 왜 그렇게 흥분하는 거야? 왕관, 내 왕관이! 아주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너희에게 왕관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흘린 다음 아카데미아가 그걸 팔아치우려고 할 때 헐값을 사들이려고 했는데 이제 다 끝장이야. 카베 녀석, 이제로 왕창 올려주마! 그래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준 거였구나.
어쩐지 그렇게 순순히 알려줄 리 없는데. 내 왕관! 으이, 나 진짜 화났어! 이번 달 상환일은 절대 연기 안 시켜줘!